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 90년생들의 학생회장 김건우입니다. 굉장히 떨린데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제로는 그래, 우린 태어났을 때부터 친구였어 입니다. 이게 무슨 똥단지 같은 소린가 어통하신 것 같은데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꿈이 있으신가요? 네. 어떤 꿈을 갖고 계신가요? 공무원. 공무원. 네, 맞아요.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대부분의 친구들이 직업으로서의 꿈을 말하곤 해요. 근데 오늘 이 시간만큼은 잠시 직업으로서의 꿈을 접어두고 저와 나는, 너는, 우리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그 변하지 않는 가치에 대해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대학교 입학을 한 저는, 동안이죠? 대학교 입학을 한 저는 스스로와 한 가지 다짐을 했어요. 넘어가면 안 되는데. 다짐을 했어요. 졸업을 하기 전까지, 내 가슴이 뛰기 전까지 직업으로서의 꿈을 정하지 않겠다는 거였어요. 회기라는 사회적 알람에 맞춰서 섣불리 직업을 선택하는 건 진정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직업으로서의 꿈을 잠시 접어두고 대학생활 내내 어린 시절부터 꿈꿔왔던 저의 버킷리스트를 꺼내 하나하나 실행하기 시작했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아르바이트를 통해 1년에 최소 한 나라를 여행가는 것이었는데요. 그렇게 해서 떠나게 된 그리스 여행에서 저는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사건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 하면 어떤 것들이 떠오르세요? 로마 신화요. 산토리니. 그렇죠. 이렇게 긍정적인 단어들 많이 떠오르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행을 통해서 느낀 그리스는 우울함이었어요. 제가 여행을 떠났을 때 그리스는 경제 위기로 온 나라가 우울함으로 깔려 있었거든요. 문을 연 상점조차 찾기 힘들었어요. 하루는 너무 배가 고파서 수소문 끝에 한 식당을 찾았는데 그곳에는 정말 진지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들, 백여 분께서 민속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고 계셨어요. 근데 춤추면 즐겁잖아요. 근데 표정들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결심한 게 있어요. 내가 그들의 좋은 손자가 되어드려야겠다 라고 결심했어요. 저의 고민은 짧았고 바로 무대로 올라가서 함께 어울려 춤추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할머니, 할아버지들 표정에는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서로 저와 짝이 되려고 귀여운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셨다. 한참 시간이 흘러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되자 할머니, 할아버지들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제 입을 맞추셨어요.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웃어본 적이 언젠지 모르겠다고. 그때 저는 생각했어요. 누군가의 좋은 내가 되는 길이 그렇게 멀리 있지도 그렇게 어려운 길도 아니라는 것을요. 네, 그렇게 해서 저는 무책한 울림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한국에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 표정 역시 여러분처럼 굉장히 어두웠어요. 대학가에는 함께하는 문화가 사라진 지 오래였고 혼밥, 엠포세대,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하셨죠? 이런 우울한 단어들로 가득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했어요. 어떻게 하면 친구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수 있을까? 조금이나마 좋은 내가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추억이라는 변하지 않는 가치를 생각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는 함께 어제를 추억하고 오늘을 응원하고 내일을 준비하자 라는 의미로 90100말자라는 페이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친구들이 남기는 모든 답변에 댓글을 달고 진심으로 노력을 했어요. 제가 전하고자 하는 공동체의 가치가 전해진 것이었을까요? 페이지를 만든 지 2주 만에 12,000명의 친구들이 함께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만 명, 3만 명, 어느새 52,000명의 친구들이 저와 함께하고 있어요. 52,000명이라는 숫자는 전국 90년생의 10명 중 1명의 숫자였어요. 이렇게 뜨거운 반응을 보고 저는 생각했어요. 친구들 마음속에도 공동체라는 갈증이 다 있었구나 라고요. 이렇게 하나가 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저에게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한 건데요. 그 메시지들은 마음속에만 있는 이야기, 하지만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던 그런 이야기들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의 메시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 사는 친구입니다. 저는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한쪽 팔과 한쪽 다리를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비록 뛰는 모습이 다르지만 저 역시 공을 차고 놀이하는 걸 좋아합니다. 학창시절 12년간 저는 왕따로 지내왔어요. 하지만 어느 한 친구로부터 구공백말트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내어 메시지를 보냅니다. 라는 내용이었는데요. 여기에 친구들이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순식간에 수백 개의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우린 친구라고, 힘든 일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하고, 함께 공참해 뛰어놀자고. 이렇게 구공백말트는 자극적인 콘텐츠, 광고, 욕설 없이도 충분히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을 친구들이 보여준 거죠. 전 이렇게 멋있는 친구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하루를 선물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생각하는 게 우리가 우리로서 함께했던 그때 그 시절 운동회였는데요. 추진하면서 관심이 많았어요. 얼굴도 모르는 우리가 만날 수 있을까, 어울릴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었는데요. 제 생각은 기울였어요. 2시간 만에 선착순 300명이 모집을 완료했고 우리는 한날 한 곳에 모여서 뛰어놀았죠. 서로의 친구가 되었어요. 역시 어느 한 농구 친구가 보내준 어느 한 농구 친구가 보내준 쌀 300kg와 친구들이 모아준 350만원어치 물품을 가평 꽃동네에 기부했어요. 그렇게 저희는 온라인에서 만난 우리가 따뜻한 가치를 만났을 때, 우리가 하나가 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보여준 것이죠. 사회생활을 하다보면 인간관계에서 많이 상처를 받게 된다고 해요. 그거는 계산하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구공백말지는 하나의 가치로, 우리가 우리라는 이유만으로 그 친구가 어떤 직장을 다니던, 어떤 대학을 나왔던, 집안 환경이 어떻든 전혀 중요하지 않게 된 거죠. 우리로서 함께하면 되는 거였으니까요. 오늘 발표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다들 회기라 된 알람에 따라 너무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 시간을 잠시 멈춰두고 나는 무엇을 할 때 가장 행복한지, 나의 색깔은 무엇인지, 이런 수많은 질문들을 통해서 각자가 느끼는 변하지 않는 가치와 만나길 바랄게요. 그 변하지 않는 가치를 만나게 되면 여러분도 분명히 저와 친구들처럼 행복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이 제가 그리스에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에게 좋은 손자가 되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도 좋은 친구가 되었길 바라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